하람아. 너 맞지? 눈이 진짜 예쁩니다. 불티불 같은 성같이 처음 들어보네요, 그런 말. 사람들은 내 눈을 보고 나를 물개라 부릅니다. 예? 아니, 이렇게 예쁜 눈을요? 제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눈입니다. 진심입니다. 누구냐, 넌? 말하라! 여긴 어딘가? 실례가 안 된다면 낭자의 이름을 좀 알고 싶소만. 홍천기입니다. 홍천기란 이름은 분명히 맞사옵니다. 어려서 어미를 여의고 그림을 그려 아비를 공양하며 산 평범한 화공이옵니다. 그 아비도 한때 고아원 하사였다가 지금은 광증에 걸려 저작거리에서 유명하고 있습니다. 주상의 속내를 드러낸 지금이 바로 복수를 성사시킬 적기다. 내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다. 제가 20여 년 전 만났던 소년이 있습니다. 그 소년을 잊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어? 아마도 저 별 때문인 것 같습니다. 하늘의 별 말입니까? 하늘의 별이요. 별이 얼마나 많은데? 한 1억 개 정도? 1억 개가 몇 개냐? 아주 아주 많은 거다. 혹 기다렸느냐? 내가 양조했던 내일을. 지나간 인연은 잊으시오. 그 소년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면, 잠시 약조를 잊어서 오지 못한 것이라면, 다음날 그리고 또 다음날 다시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? 소년이 남자를 찾아오지 않은 것은 남자를 잊었기 때문이야. 응? 같이 그려줄게.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. 한 번이라도 마지막이 지옥에서 살아왔다. 그 지옥이 너를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그날의 기억을 묶어두겠다.